여기는 동굴입니다. 저는 태극기 교육원 원장, 산안법인 태극기 선양운동중앙회 회장 황선기입니다. 황과수 공원, 생태공원. 지금 종묘석이 있는 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안 나오네. 종묘석이 우리나라의 고수 동굴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곳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중학교 동창들 모임에서 중국에 2019년 3월 31일 비행기편으로 중증을 와서 지금 순안에 황과수 수목원에 와서 지금 석과 석회석이 많이 있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태극기교육원 원장 황선기가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와, 엄청납니다. 동굴 높이도 엄청나고 규모도 엄청납니다. 물건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석류석이 엄청납니다. 석순이 엄청납니다. 잠시 큰 석순을 영상에 담아봅니다. 하하, 잘안 보입니다. 어두워서 잘안 보이고 있습니다. 삼척에 있는 동굴보다 몇배더큰 어마어마한 동굴입니다. 다 봤습니까? 예, 잘 봤습니다. 엄청난. 이게 한 몇 평이나 돼요? 어르신, 평수? 예. 열 평수 더 될걸? 예? 열 평수 더 될걸? 몇 평? 평수 어마어마하죠. 평수로 열 평수 더 될걸? 열 평이 뭐야? 저 고수동 저쪽에 삼층에 있는 그 동굴 있잖아. 그게 3천 평이거든. 그거보다 더 큰데, 엄청난데. 가시죠. 아, 좀 가자.